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 한인회는 2일인 그제 아침 신년 할례식을 갖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. 토론토 한인회관을 가득 메운 단체장과 한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새해 첫 장을 열었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본 이진수 한인회장은 신년사에서 한인회관 리노베이션과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, 동포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를 대독한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는 흥룡이 뜻하는 네 가지 의미를 전한 뒤 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,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참석자들 모두는 서로 굳게 손을 맞잡아주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. 같은 날 밴쿠버 한인회관에서도 연하 마틴 상원의원과 리차드 스튜어드 코키틀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할례식이 열렸습니다. 오유순 한인회장은 밴쿠버 한인들의 염원이자 한국 문화를 계승하는 데 필요한 코리아 센터 건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연호 밴쿠버 총영사 역시 이 대통령 신년사를 전하며 밴쿠버 총영사관도 올 한 해 밴쿠버 한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서부에선 소프라노 한경미 씨의 축송으로 고향의 노래가 동구에선 원로 작곡가 안병원 씨의 지휘 아래 나의 살던 고향은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한인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굳게 잡아준 손. 올해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인 사회가 함께 나아가길 희망해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